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박민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정입니다. 전일 뉴욕 증시는 타깃의 실적 악화 전망 속에 하락 출발했었는데요. 하지만 국채 금리가 3% 아래로 내려가면서 어느 정도 안정세를 되찾자 일제히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네, 조금은 나아진 흐름이라고 봐야 될까요? 전약 후강의 모습이었는데 오늘 우리 장에 이게 또 어떻게 반영이 될 것인가? 어제 국내장 하락 종목 개수가 1200개가 넘어갔습니다. 네. 좀 답답한 흐름이었는데 오늘 많이 알 수 있을지 여러 이슈 안고 정리해 보도록 하죠. 일단 뉴욕장 분위기 어땠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수정앵커 말씀 주신 대로 이 타깃을 필두로 해서 소매 유통업체들의 실적에 대한 우려감 있었고요. 또 세계은행에서 글로벌 성장률을 뚝 떨어뜨렸습니다. 그리고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날리면서 하락권에서 시작을 했는데요. 그래도 제닌 옐런 장관의 청문회에서 인플레이션 하락할 것을 기대한다라는 발언이 나오면서 그나마 낙폭을 줄였고 상승 전환했습니다. 클린 에너지법과 처방약 개혁안 등의 이러한 흐름이 결국에는 인플레 부담을 조금 줄여주는데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코멘트도 있었고요. 말씀 주신 대로 10년물 국채금리 하락하면서 반도체와 기술주 쪽에서 반등 확인이 됐습니다. 자, 그럼 특징주들 어떤 것들이 보였는지 넘겨보시죠. 애플 관련한 이야기가 화두가 됐습니다. 하루 전날 벌어졌던 애플 개발자 회의에서 나왔던 애플의 제품들에 대한 호평이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애플 관련주들의 강세 확인이 됐지요. 애플 1.7% 상승했고요. 스카이웍 등의 종목들도 올랐지요. 그리고 말씀 주신 타깃의 이익 추정 하향 소식에 타깃은 장중 7%까지 밀리기도 했는데 그나마 저점 매수 들어오면서 2%대로 하락한 채 거래 마쳤고요. 이 영향이 월마트, 아마존, 홈디포 등의 종목으로 함께 미쳐가는 모습 확인이 있었습니다. 자, 가장 강했던 쪽을 골라본다면 에너지 관련주였습니다. 유가가 또 상승했고요. 엑슨모빌이 4% 이상 뛰었어요. 쉐브론, 코노코필립스, BP 등의 종목들 모두 다 강했습니다. 에버코어에서 올해 엑슨모빌은 61%, 옥시덴탈은 무려 140% 이렇게 에너지 관련주가 급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싸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5년 동안 배당 등의 매력을 감안했을 때 충분히 더 올라갈 여지가 있다라고 발언을 했고요. 그로 인해서 에너지 관련주들 강한 흐름에 좀 더 힘을 실어가는 모습이었죠. 자, 유가 상승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최근 100년간의 흐름을 놓고 봤을 때 유가 상승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라고 합니다. 올해 상승분으로만 놓고 봐도 100년 중에서 가장 높았던 오일 쇼크 때 수준까지 와 있다라는 겁니다. WTI는 $120 돌파하는 흐름도 확인이 됐었고요. 119달러에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이런 유가 상승이 어제 국내에서도 그리고 오늘 새벽 마감된 뉴욕장에서도 정유주나 에너지 관련 주들의 강세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국내 증시 다시 한번 살짝 복기를 해볼게요. 하락 종목 개수가 굉장히 많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6월 FOMC와 5월 CPI 대기 모드에 들어갔고요. 어제 원달러 환율 움직임이 상당히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로 인해서 외국인의 매도 촉발이 됐고요. 금리까지 국내에서 동반 상승했죠. 9일에 있을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에 대한 부담도 느껴졌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국내에서는 반도체 대표주부터 소부장까지 그리고 2차전지 관련 종목들 SK이노베이션 이제는 뭐 2차전지 쪽으로 보기에는 조금 많이 악화돼 있으나 그래도 SK온 있으니까요. 이쪽 다 빠졌습니다. 헬스케어도 밀렸고요. 반대로 좀 좋았던 쪽은 결국엔 유가 올라가면서 정유주. 어제 천연가스 급등 소식 전해드렸는데 도시가스 업체들 강했고요. 태양광 쪽에 S에너지 상한가로 거래 마쳤습니다. 하지만 태양광 내에서도 종목별 차별화는 조금 있었고요. 조선자원개발. 에너지와 관련된 쪽은 강했죠. 그리고 방위산업과 항공기 부품 일부 주류주가 올라가는 모습 포착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장은 이에 대한 얘기를 해볼 건데요. 수정 앵커가 주류주 쪽 얘기를 해주실 거고 제가 네. 또 방위산업과 항공기 부품 이야기할 텐데 오늘은 제가 먼저 이어가겠습니다. 어제 한국항공우주 보셨어요? 네. 또 급등이 나왔는데 올해 75% 올랐더라고요. 저희는 왜 브리핑만 했을까요? 그러니까요. 저희도 네. 사볼 걸이라는 마음을 한켠에 갖게 되는데
전쟁 관련한 이슈 전해드리면서 슬픈 호황이에요 라고 얘기했던 때가 요 시점이더라고요. 여기서부터도 굉장히 많이 올랐고요. 작년 12월부터 생각을 해봐도 저점 대비 무려 112%나 올랐습니다. 어제 유튜브 채팅창에 한 시청자분이 그러더라고요. 한국 항공우주 들고 6개월 동안 마음 편하게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부러운 이야기였어요. 어제장에서도 한국항공우주는 9% 가까운 급등이 나왔습니다. 다올투자증권의 증권가 의견이 좀 힘을 실어줬는데 넘겨보시죠. 제가 그동안 계속 방위산업 브리핑 할 때마다 말씀드렸던 게 세계 국방 예산이 증가하고 있고 항공기 기체 부품 수요 리오프닝으로 인해서 조금 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무기 수출 전쟁으로 인해 늘어날 겁니다. 이런 얘기 전해드렸던 바가 있었죠. 그런데 여기에 또 추가된 플러스 소식들이 이겁니다. 15일 누리호 2차 발사 있고요. 한국형 발사체 총괄 임무 앞으로 한국항공우주가 계속 수행하지 않겠냐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미 우주산업 협력의 수혜 등이죠. 그래서 다올투자증권에서는 장기 투자에 적합한 종목이다. 지금도 여력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며 어제장에 힘을 실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가나 안 가나에서 이 얘기 했었던 거 혹시 기억하십니까? 폴란드 2조 원대 국내산 FA50 거의 50여 대 구매 타진을 하고 있다. 대당 500억 원 그러면 2조 원 단일 국가로 최대 규모입니다. 라고 얘기를 드렸던 바가 있었죠. 여기에 이 소식까지 더 정리를 해봤습니다. 지금 다올에서 낸 이야기인데요. 올해 완제기 수출 지금 계약 중인 것들을 다 협상 완료되게 된다면 무려 4조 원이 넘어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콜롬비아, 폴란드 등이죠. 그렇다면 지금까지 따놓은 것에 이것까지 더해졌을 때는 연말 잔고가 5조 원. 그러면 한국항공우주 충분히 매력적이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다만 고민되죠. 75% 올랐는데 그 매력도 어느 정도 기대 수익으로 가져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있을 겁니다. 잠시 후 이야기 나눠볼 거고요. 관련한 또 비슷한 느낌의 소식이 어제 현대 로템에서도 나왔어요. 단독이라서 좀 더 체크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만 현대 로템도 지금 폴란드, 노르웨이와 함께 협상 중인 이 K2 전차 관련해서 이 계약이 모두 완성이 된다면 5조 원 정도 될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 측에서 폴란드가 빠른 생산을 요청했다라고 워딩도 나온 상황이고요. 8거래일째 올라갑니다. 어제 시간회에서 상한가에 임박한 채 거래를 마쳤는데요. 오늘장 현대 로템 흐름 어떻게 진행될지 한 번 더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어제 나왔던 소식들만 모아봤더니 살벌합니다. 방위산업 쪽이 올라갈 수밖에 없었겠다라는 느낌인데요. 북이 핵실험, 금요일이 유력하다. 늦어도 20일 전에 하지 않겠냐라는 이야기 있었고 미국에서는 핵에는 핵이다. 너희가 핵실험 강행하면 우리는 북폭 훈련을 할 거다라고 예고하고 있습니다. 한미 전투기 20대가 동원돼서 이 북측에서 공중 무력 시위가 있었다라고 하고요. 중국에서 요즘 호주나 다른 국가들 이 정찰기 근처에서 자꾸 전투기가 근접 비행을 해서 또 서로 안보에 대한 위협을 가하고 있다라고 하네요. 이러한 맥락은 어쩔 수 없이 방위산업에는 좀 호재성 이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제 그래서 방위산업, 무기, 그리고 항공기 부품 관련한 종목들 줄줄이 올라가는 모습이었죠. 한국항공우주부터 LIG 넥스원, 그리고 퍼스텍은 17% 상승했고요. 한일단조, 휴니 등의 종목까지 같이 올라갔습니다. 무기 관련한 수주 소식이 조금 많이 나오다 보니까 조금 디테일하게 분류를 해드릴게요. 무기 관련한 이슈 수주 나오면 빠르게 좀 살피시길 바랍니다. 완제기 쪽에서는 한국항공우주, 엔진 쪽에서는 에어로스페이스, 화약은 한화, 기동 쪽에서는 현대로템, 전차 같은 것들요. 이슈 있으면 한 번 더 이들 종목들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자, 방위산업과 항공기 부품 쪽 들여다봤고 네. 어제 그래도 올라간 종목이 많지 않았잖아요. 네. 그중에서 주류주 괜찮았죠? 네, 주류주가 근데 또 오르는 쪽은 오르고 떨어지는 쪽은 떨어졌는데 여러 가지 또 이슈가 있었습니다.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하이트진로, 지난 3월부터 하이트진로의 화물 운송 위탁사인 수양 물류 소속의 화물차주 130여 명이 지금 3월부터 26차례 파업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달 말부터는 더 강도를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나 이 이천과 청주 공장은
핵심 생산 기지인 곳입니다. 여러 가지 뭐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이겁니다. 최근에 휘발유 가격이 급등하는 데 따라서 운임 30% 인상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더불어서 7일부터는 화물 연대도 총파업에 들어갔는데요. 악재가 계속해서 겹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보겠습니다. 바로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를 요구하고 있는 건데요. 안전운임제는 바로 이러한 뜻입니다. 그러니까 안전운임제가 2020년 1월부터 시행이 됐고 올해 말에는 종료될 예정인데 이 안전운임제가 결국에는 답이다. 그래서 없애지 말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런 화물 연대 차량들이 일부 생산 기지 쪽에 차량 진입로를 통제하면서 철강 쪽 그리고 시멘트 쪽까지 발이 꽁꽁 묶인 상황이었는데요. 어제 주가를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장에서 철강 대표주들 포스코홀딩스, 현대제철도 모두 1% 가까이 하락했고 그리고 시멘트 관련주들도 모두 하락세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시장에서 가장 크게 주목을 했던 게 바로 주류주가 되겠죠. 주류주의 주가 흐름을 체크해 볼 텐데요. 특히 무학 같은 경우에는 어제 6%가 넘게 강세를 보였고 롯데칠성도 3%대 정도 올랐습니다. 하지만 얘기를 전해드렸듯이 하이트 진로 그리고 진로 발효 이쪽으로는 모두 좀 부진한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파업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소주와 맥주 쪽에서의 유통이 급감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주류 대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게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한국을 대표하는 1위 소주 업체 그리고 맥주 업체까지도 모두 다 지금 부진한 상황이 나올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하이트진로 쪽부터 시작해서 오비 맥주 그리고 모두 다 출하량에 타격을 입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이트진로는 청주 공장에서의 출고가 아예 끊겼다라는 소식까지 전해지기도 했었는데요. 반면에 롯데칠성 음료 쪽에서는 제품 생산과 운송 모두 일단은 정상적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파업 상황에는 촉각을 좀 기울이고 있다라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편의점 쪽에서는 발주에 제한을 걸었는데요. 세븐일레븐이나 미니스톱 같은 곳에서는 병 제품은 한 박스씩 그리고 페트병 제품은 10개씩만 발주를 받도록 제한을 했고요. 이외에 지금 대형마트나 GS25에서는 상황을 좀 더 지켜보고 있는 입장입니다. 사실 이렇게 총파업이 진행이 되면 그 타격은 기업이 고스란히 가지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앞서 저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예시로는 SPC 삼립이 지난 9월 그리고 10월 이렇게 한 달 정도 50일 동안 파업에 들어갔었는데 그때 또 크게 주가는 타격을 받았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들어서 하이트진로가 14% 넘게 15% 가까이 올랐지만 이 상승에 제동을 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야기가 나오는 게 파업이 만약에 빨리 끝난다면 거리두기가 완화된 데 따라서 물량 증가 효과가 본격화될 것이다 라는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있지만 파업이 만약에 길어질 경우 공장 점거 그리고 파업이 길어질 경우에는 실적에 미치는 타격도 불가피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류주는 어떻게 대응 전략 세워보면 좋을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주류주도 사실 일부 리오프닝 기대로 사셨던 분들이 고민을 좀 많이 하실 만한 시점이기 때문에 네. 전략 챙겨볼 거고요. 가나 안 가나 짤막하게 보겠습니다. 어제 시간 외에서 유니슨이 상한가 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슈가 있었죠. 해상풍력 터빈 개발 과제 주관기관으로 선정이 됐다라는 거고 이 말은 즉슨 정부의 지원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최근에 유니슨 야금야금 올라와서 한 30% 정도 오른 상황이었고 어제 시간 외에서 10% 상승. 이 소식과 함께 풍력 관련한 종목들이 모두 다 강세 움직임을 시간 외에서 기록했습니다. 요즘 미국에서도 해상풍력 영역을 넓혀간다라는 소식 들려오고 일본에서도 들려오고 그러다 보니까 태양광에 이어서 풍력주 상대적으로 관심이 덜 했었는데 추가적 상승 보일 수 있을까 기대 가져보면서 오늘 관전 포인트로 한번 풍력 두고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플라스틱 생분해 기술에 대한 관심도가 올라갑니다. 정부의 국정과제 중에 하나이기 때문인데요. 그 관련한 종목들이 어제 장중에도 일부 종목 급등 나왔었고요. 시간 외에서도 비교적 괜찮습니다. 저희 시간대에서 많이 다뤄보지 않은 내용이기 때문에 잠시 후에 시간을 좀 할애해서 전략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국 SNC이네요. 제가 오타를 냈습니다. 여러분, 이해하면서 체크해 주시길 바랄게요. 자, 여러 이슈 담아봤습니다. 이에 대한 전략 지금부터 챙겨봐 보시죠. 앞서 다뤄본 브리핑에 대한 그리고 뉴욕장 마감과 어제 국내장에 대한 이야기들 이어가면서 관전 포인트들 잡아내 보겠습니다. 자, 뉴스타게의 유창희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장 마감하고선 좀 답답했는데요. 그래도 오늘 미장 보고선 좀 나아질까라는 네. 일부 기대는 있습니다. 어찌 보셨는지 그리고 어제 반도체 쪽이 거의 전원 하락이었어요. 네. 반도체 쪽 하락에 대한 평가 좀 해주세요. 뭐 반도체는 여러 가지 좀 악재가 좀 있었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목표가가 좀 하향됐었던 부분들이 있었고 또 그 미국의 주요 빅테크 기업들이 투자를 좀 줄일 수 있다는 우려감들 뭐 이런 것들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좀 조정이 나왔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조정이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뭐 저점을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아직은 조금 더 끌고 가시는 게 맞다 생각하고 있고, 그 중소형 반도체 쪽이 좀 저는 걱정이 되는 게 돌아가면서 좀 흔들리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기판 관련된 기업이라든지 혹은 뭐 소재, 부품 이런 부분들이 돌아가면서 조금씩 흔들리는 부분들이 좀 있는데, 좀 옥석가기를 해서 좀 종목을 좀 압축해서 좀 대응하는 게 좀 맞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LX 세미콘 같은 경우는 대표님께서 좀 긍정의 포인트 네. 많이 잡아주셨던 종목인데 이 종목은 끌고 가요? 그럼? 뭐 일단은 제가 뭐 언급해드린 종목분들이라고 하더라도 추세가 무너진다라면은 좀 비중 줄이시는 게 맞다. 근데 뭐 아직까지는 뭐 조금 더 완벽하게 뭐 추세가 무너질 정도까지는 아니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왜 이러나 몰라요. 반도체 쪽이 계속해서 좀 흔들림과 변동을 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살아있는 쪽 어느 쪽인지 잘 지켜봐야 되는 포인트 같고요. 방위산업 쪽으로 갈게요. 이쪽에서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 이 창의스픽 종목이었어요. 네. 34% 정도 수익이 났습니다. 지금 한 달 반 정도 된 상황이고요. 어제 한국항공우주 너무 잘 갔잖아요. 네. 그리고 거의 전반적으로 방산주들 괜찮은 흐름이었는데 끌고 가요? 아니면 이익 챙겨요? 뭐, 저는 방산주들은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었던 게, 주변 변수에 흔들리지 않는 게 방산주밖에 없더라 하면서, 적극적으로 말씀을 드렸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지금도 뭐, 시황이 변화된 건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당연히 뭐, 조금 이제 속도 조절은 나올 수 있겠죠. 단기적으로 급등한 부분들에 따른. 하지만, 저는 그 흐름 자체는 좀 더 이어질 수밖에 없다. 계속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뭐 항공우주만 말씀드린다면 폴란드발 대규모 수주가 나왔고 또 이것이 항공우주에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기업들로 이렇게 연쇄적으로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이죠. 특히 폴란드뿐이 아니라 지금 전 세계 특히 유럽 국가들은 방위 산업 예산을 계속해서 늘리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가 상당히 반사이익을 누릴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첨단 무기 쪽은 당연히 미국 쪽으로 다 갈 가능성이 높지만 네. 우리나라 무기들이 약간 틈새 시장? 그러니까 뭐 다른 나라에서 좀 만들지 않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에 대해 상당히 강점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또 이번 전쟁에서 톡톡히 사용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상당히 좀 주목을 받을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항공우주 같은 경우는 뭐 위성 발사 이슈도 좀 있고 거기다가 헬기 관련해서도 국산화 전환 이런 이슈들도 계속 있기 때문에 저는 좀 주목해서 보시면 좋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하지만 이제 뭐 관련해서 또 못 오른 종목군들 하지만 추세는 좀 살아있는 종목군들 좀 찾아본다라면 네.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라든지 뭐 현대위아 한국카본 같은 기업들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특히 한국카본은 솔직히 방산주로 분류되진 않지만 본행제잖아요. 네, 본행제 쪽인데 이 카본 제품 자체가 상당히 다변한 여러 곳에서 사용을 많이 되고 있어요. 차량 쪽에서도 요즘에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
지금 차량 그 비행기 그러니까 그 항공기 쪽에서도 좀 수요가 높아지는 부분들이 좀 있다 보니까 그런 것을 좀 주목해 보신다라면 새롭게도 시장에서는 좀 주목도가 높아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럼 한국 항공우주는 끌고 가고 그건 보유자분들 네. 끌고 가시고 지금 말씀 주신 추세가 나름 괜찮은데 상대적으로 소외받았던 종목이 네. 이렇게 있다라고 얘기해 주셨어요. 한국화본과 현대위아가 들어가 있다라는 게 또 의아하네요. 현대위아는 왜요? 현대위아도 그 뭐냐 그럴까? 그 이번에 그 뭐냐 한국 우주 수주한 거 관련해 가지고 그 부품 뭐 이런 그 수혜가 좀 기대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좀 주목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방위산업 우주 항공 쪽 이야기 나눠 봤고요. 술 좀 하셔요? 조금 합니다. 요즘 이제 제 친구는 소주를 빨리 사서 쟁여야 되냐 이런 얘기까지 할 정도로 요거 좀 관심 갖는 분들 은근 계시더라고요. 네. 주류주 좀 가격 이런 거 품귀현상 누릴까요? 어떨까요? 글쎄요. 근데 이게 이제 화물 이제 파업 이제 이런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뭐 이게 꼭 그 주류주에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석유화학 이런 우리나라 쪽은, 전 산업이 네. 영향을 미치는 거다 보니까 이것이 어떻게 흘러갈지는 봐야 된다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뭐 화물 파업이 없었던 건 아닌데 이것이 장기화 되느냐, 좀 짧게 끝나느냐. 지금 가뜩이나 이제 물동량 부족, 뭐 공급망 충격 이슈가 있는 상황에서 화물 파업이 이루어진 부분들은 좀 아쉬운 부분도 있지만 또 그분들은 또 유가라든지 이런 부분들 또 애로사항이 있다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약간 주류주에 좀 압축해서 보신다라면 아무래도 이제 뭐 다른 산업보다는 주류 이 이동 자체가 트럭이라든지 이런 걸로밖에 이동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소매 판매 위주로 이동되는 것인데 이게 좀 제대로 그 배달이 안 된다라면 아무래도 이제 업체한테는 좀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끝난다라면 뭐 매출의 영향은 별로 없겠습니다만은 좀 장기화 된다라면 아무래도 조금 영향을 좀 미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 기업별로 좀 어떻게 대응할지 여부는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일단은 뭐 원재료 상승에 대한 좀 부정적인 인식이 좀 있는 상황에서 파업까지 이루어진다라면 어쨌든 지금 소비가 제일 그 음료 주류 소비가 지금 제일 많을 시즌이 네, 이제 여름 이제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저도 뭐 한 2주 전에 캠프 가가지고 엄청 먹고 왔었는데 그런 부분들 상황에서 약간 매출이 정상화되지 못한다라면 아무래도 이제 실적에 대한 불확실성이 좀 작용할 수도 있고 또 리오프닝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좀 올라왔었던 부분들이 좀 한풀 꺾였던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저는 좀 반등은 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지만 추세 자체에 대해서는 조금 더 확인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만약에 화이트 진료 같은 경우는 좀 반등이 나온다면 비중을 좀 줄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뭐 롯데칠성이라든지 롯데칠성은 추세는 아직 계속 살아나가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타격을 어떻게 입을지 여부를 좀 지켜보셔야 된다 생각하고 있고 뭐 LG생활건강 같은 경우는 뭐 음료 쪽 사업부보다는 화장품 사업부가 더 중요한 부분도 있다 보니까 일단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주류주 혹은 음료 관련된 종목군들은 아주 공격적인 매수 관점에서 보기엔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네요. 축구, 야구, 여름, 휴가 뭐 이런 키워드를 보면 주류 매출에 참 좋은 시기인데 또 이런 여러 이슈들이 좀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반등 시 비중 축소 의견으로 좀 기대 수익을 낮춰가며 대응을 해볼 필요 있겠네요. 창의스픽 가겠습니다. 창의스픽 오늘 럭셔리 소비 증가세 2분기 성수기 진입 수혜주는 럭셔리 소비하면 명품일까요? 명품은 아니고요. 네. 원래 럭셔리까지는 아니었는데 종목을 따로 선정하다 보니까 오늘 신세계 인터내셔널을 아예 그냥 종목을 쭉 갖고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최근에 보시면 의류주들의 흐름이 좀 변화가 있는 게 그전에는 저도 그런 종목 많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영업무역이라든지 뭐 한세실업이라든지 약간 OEM, ODM 종목군들이 좋았었다라면 연초까지는 그 이후에는 이들 종목군들의 흐름이 좀 꺾이고 약간 이제 LF라든지 한섬이라든지 신세계 인터내셔널 관련 같은 완제품 업체들이 그러니까 판매 업체들이 조금 더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이게 꼭 리오프닝의 역할뿐이 아니라 그
소비 패턴 흐름이 좀 변화된 부분들도 일부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제가 근데 그러면 왜 딱 신세계 인터내셔널이라고 딱 그 점 찍었냐면은 네. 보통 뭐 저 같은 경우가 지금 정장을 입고 있지만 요즘 많은 기업들 직원들이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 좀 캐주얼 약간 캐주얼 같은 스타일의 복장을 많이 입고 다니기도 하세요. 또 여성분들도 정장보다는 조금 더 캐주얼 같은 스타일의 사무복을 입고 다니시기도 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약간 패턴이 좀 소비 패턴이 변화된 부분들에 대해서 좀 강점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좀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섬이라든지 신세계 인터내셔널 주가 보시면 최근에 조정이 거의 없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급등은 아니에요. 그냥 완만하게 상승을 하면서 고점을 계속해서 야금야금 갱신하는 흐름들인데 지금 안 좋은 시장에서 이렇게 고점을 갱신하는 기업들만이라도 엄청나게 좀 그렇죠. 나쁘지 않다 생각을 좀 하고 있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그 백화점 관련해가지고 그러니까 어찌됐든 사람들이 그 전보다는 좀 외부 활동이 많아지고 그러면은 백화점이라든지 아울렛 방문이 많아진다라는 거. 백화점 주말 같은 데 가면 뭐 주차 전쟁이에요. 주차 전쟁이 바글바글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관련해서 좀 반사익을 누릴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거기다가 이제 온라인 매출도 원래 한섬 같은 경우가 이제 온라인 매출 시장을 작년에 시작을 했고 그리고 이제 신세계 인터내셔널도 이런 부분들을 조기에 좀 준비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매출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도 이게 원래 이렇게 오프라인만 판매하던 기업들이 온라인 쪽으로 이제 전환을 좀 했고 이것이 자리 잡는 시간이 필요했는데 어느 정도 자리 안착을 하고 있다는 것도 저는 영업이익이 좀 증가할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뭐 화장품이나 이런 부분들 흐름을 보신다라면 뭐 충분히 현재가 공략도 가능하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네. 일단 단기 목표가는 3만 8천 원 정도 한 3만 3,700 원, 3만 4천 원에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전 부담해서 관점으로 접근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뭐 신세계 인터내셔널, 뭐 한섬, 뭐 LF 다 나쁘지 않지만 그래도 지금 추세가 좀 더 치고 나가려고 하고 있는 거는 신세계 인터내셔널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의류주 중에는 신세계 인터내셔널, 뭐 LF 이런 종목들은 하반기에 좀 더 강하다 이런 통상적인 흐름도 있었던 만큼 지금의 순서를 굳이 따져본다면 신세계 인터내셔널 될 수 있겠다 얘기 주셨고 좀 말씀 주신 대로 안정적으로 올라오고 있는 게 상당한 지금 장의 메리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목표가 3만 8천 원 정해볼게요. 자 시간 남으면 AS도 갈 거고요. 일단 가나 안 가나부터 확인을 하겠습니다. 유니슨 어제 시간 외에서 상한가로 그리고 네. 풍력 이슈도 또 쏟아졌습니다. 오늘 풍력 쪽 영향 받을 거고요. 네. 플라스틱 생분해 기술 관련 종목 뭐 어제 세린비엔지 같은 네. 경우 26% 올랐더라고요. 네. 이거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플라스틱 관련해서 이 종목 뭐 괜찮은 거 있어요? 솔직히 저도 이쪽은 잘 몰라요. 근데 무슨 얘기냐면 이게 지금 실적이 나오고 있는 기업들은 아니고 그러니까 플라스틱 생분해라는 게 이제 어쨌든 이 플라스틱 자체가 썩지 않는 이 제품이고 환경에 네. 가장 큰 문제다 보니까 이거에 관련돼서의 어떤 관심도 그전부터 계속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방금 언급하신 종목군들 뭐 세림 BNG라든지 에코플라스틱 뭐 이런 기업들이 그전에도 이런 이슈들이 있었을 때 좀 주목을 받을 수 있다라고 언급은 됐는데 과연 이것이 얼마나 시장을 그 매출을 증가시킬 수 있을지 또 이것이 얼마나 이들 기업이 시장을 선점할 수 있을지는 좀 좀 봐야 된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냥 단순한 어떤 기대감, 테마성 이슈로 움직이는 부분들이라서 실적 이런 측면에서 보는 것보다는 이런 뉴스에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좀 어느 정도 올라온다라면 좀 비중 줄이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나라면 일단 지금은 안 보겠다. 네, 저는 솔직히 지금 이런 그 자체가 중요하긴 합니다만은 이거를 지금 투자를 해서 기다린다라는 것 자체는 투자하고 약간 단계 트레이딩하고 좀 다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간 저희 있어요. 1분 반 더 있어요. 네. 풍력 얘기해 주시겠어요? 풍력은 저는 계속 좋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도 신재생 에너지는 계속 관심 있게 봐야 된다 말씀드렸고 태양광이 먼저 움직여졌었고 그다음에 풍력이 이제 같이 이제 뒤따라가는 부분들이 좀 있는데 뭐 그 유니슨이 좀 급등세를 보여준 부분들이 좀 있지만 저는 어쨌든 전통 강점이 CS. 있는 기업들 CS윈드라든지 동구 SNC 뭐 삼영암텍 같은 기업들이 최근에 다시 추세가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이들 기업들 중심으로 해서
지켜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통 강자인 풍력주들 위주로 조금 얘기해 주셨고요. 일단 뭐 오늘 유니스니아 어제 시간의 흐름 본다면 시세가 나겠죠. 그리고 시간 외에서 어제 잡으셨다는 저희 시청자분 주포발사님 축하드리고요. 저희 AS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OCI 좀 볼까 봐요. 네. S월드 하고 싶은데 OCI 가겠습니다. 뭐 5월 23일 종목이고요. 저희 뭐 태양광주 많이 했고 네. 수익 났습니다. 정리할까요? 아니면 끄고 갈까요? 저는 OCI는 한 번 정도, 그러니까 길게 보면 계속 가져가는 게 맞는데 어쨌든 단기 이슈들이 많이 나와주면서 올라온 부분들이 좀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다라면 한번 끊어주고 다시 재접근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이익 챙기고 떨어질 때 다시 매수 관점? 네. 아, 뭐 여전히 이 섹터에 대해서는 긍정의 시각이신 네. 거네요. 알겠습니다. 아, 진만쌤과 또 유창희 대표님과 함께 저희가 한 주간의 투자 이런 전략들을 챙겨가고 있는데 두 분의 의견에서 공통점과 차이점들 잘 챙겨보시면서 비교하셔서 전략에 스스로에게 맞게 녹여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유스타 유창희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